안녕하세요. 어디입니다. 오랜만이네요. 이번에는 뭐냐 뭐아스리 해볼 건데 오랜만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. 사실 이 게임은 스위치로 다 깼는데 PC로 해야 공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볼게요. 그럼 이거는 뭐 그냥 퍼즐 게임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. 퍼즐 게임이라고 해도 막 엄청 머리 쓰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컨트롤이 주를 이루죠. 뭐 해보실 분들이 해보는 것도 그렇게 뭐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추천은 할게요. 그러면은 저는 스토리 위주의 진행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쉬움으로 하겠습니다. 어려운 걸안할 거예요, 저는. 말은 거의 하지 않겠습니다. 게임 위주 이거는 그냥 할 거기 때문에. 그냥 가끔씩 그 글자 좀 많이 나오는 그 부분에서만 좀 멈췄다가 말하든가 그렇게 할게요. 비 게임이 중요한 이 게임은 이렇게 더 빨리 갈수 있어요. 얘가 주인공이에요. 그렇죠. 이런 슬라임 같은 파란 게 있다면은 뭔가 목숨을 늘려줄 그게 있다는 겁니다. 이거를 5개 모으면은 목숨이 하나 늘어나요.
당연히 안 되지만 여기 다음 주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넘어와요. 얘는 닿는 게 좋지 않습니다. 놀랄 거 없어요.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됩니다.
이걸 일일이 더 확인해 줘야 돼요. 왜냐면은 이게 그 수집률에 포함이 돼. 성격상 이걸 또 확인해 줘야 돼. 벽을 타고 갈 수 있죠.
게임은 챕터 5까지 있습니다. 아, 지금. 좀만 더 뛰게 나요. 끝으로 가면 죽어요, 그냥. 어차피. 갈 필요가 없어.
아이고, 유사포탈 아니냐고.
아. 哈哈。 청아발이 잘 깨진다고?
이해가 좀 어렵긴 하죠.
보스전이에요, 보스전. 가자, 보스전. 얘네만 다 없으면 돼요. 스스로 찌르게 만드는 거죠. 아, 깜짝이야.
아!